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사인경 사각꾼이죠. 무과. 뭘 심어놔도 예쁘고 물반응 좋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살짝 여기 금이 갔어요. 금이 가고 여기 약간 이제 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걸 터졌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요렇게 간 거는 안 보냈었죠. 밑에 약간 터진 거는 괜찮은데, 위에 금이 이렇게 간 거는 저희가 이제 배송 과정에서 빼죠. 자, 요 아이는 10cm일 거예요, 막. 네, 9.5에서 10cm.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다 식재놓은 애들이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오로지 서인경분 지금 이거 팔고 있죠,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뭐 하나 꽂히면은요, 딱 그것만 하는 그런 스타일. 자, 근데다가 요거 안 납니다. 안 나. 아우, 얘가 물반응을 못해서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실장님 얘 깍지 있을까? 그러고선 제가 파봤어요. 근데 깍지 없어요. 깍지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물반응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물을 안 준 것도 있지만 물을 줘도 물반응을 잘 못하는 게, 요 뿌리를 좀 잘라내서 해야 이 얼굴이 더 이뻐지지 않을까.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2년을 방황하고 살았는데, 여기다가 지금 9.5cm 화분에다가 두 녀석을 아마 심어주려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깍지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자, 뿌리는 식재할 때 제가 조금 이제 잘라서, 아우, 흙이 이래요. 한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탁탁 굳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 흙을 그대로 심으면 안 되시겠죠? 자, 이거 그대로 심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이들 뿌리 내리는데도 아무 보탬도 안 되고요. 자, 요렇게. 아우, 흙먼지 이거 어떡할 거야. 자, 먼지도 많고 때도 많이 끼고 엄청나네. 추잡스럽네. 진짜 추잡스럽네.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요 뿌리를 조금 잘라내야, 제가 이걸 좀 잘라낼게요. 이렇게 아예 잘라내버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심을 거예요. 지금, 야, 깨끗하네. 얘는 약물도 잘 먹고 했었나 보네. 깍지도 없고 깨끗한데, 이렇게 물반응 못하는 건 너무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묵은둥이들을 살 때는 제가 항상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 뿌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뿌리 밑에 쪽에, 엉덩이 밑에 쪽에 잘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뿌리도 잘 끊어 주셔야 돼요. 잘 끊어서, 그러니까 그게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뿌리가 다치는데 뭐하러 뿌리를 건드려서 심냐, 어떤 분들은 아유 무슨 소리 하냐, 뿌리는 끊어줘야지 얼굴도 커지고 큼딱하고 예쁘고 새뿌도 잘 달고. 저도 그런 쪽이거든요. 저도 후자 쪽인데, 일단은 저도 끊어줘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야 얼굴도 커지고 예뻐지고 뿌리 상태도, 자, 아이도 건강하고요. 자, 여기 깨끗하게. 여기는 뭐지? 새꾸 나오나? 자, 요렇게. 요건 3두짜리네요. 지금 요게 시집을 못 가는 아이, 이제 시집 못 가니까 그냥 예쁘게 심어서. 저번에 스파이시를 제가 2만원짜리를 3두짜리를 심어서 거리대에서 서인경분의 식재를 해서 키웠는데, 너무, 그때도 뿌리를 잘랐어요. 뿌리 잘랐는데 얼굴이 큼딱큼딱해지면서 커지면서, 그 아이도 오늘 시집을 갔거든요. 제가 시집 보냈습니다. 일단은 부담스럽지 않은 만원짜리 화분, 요 만원짜리잖아요. 우리가 다섯 개에 5만원씩 판매했었죠. 요 화분에다가. 그리고 진열하기가 참 좋아요. 사각분이라서 그냥 날래비로 줄을 세놓으면 돼요. 그냥 앞뒤로 그냥 줄을 세놓으면 바둑판처럼. 전에 제가 목포 가서 우리 갤러리 같이 꾸며놓은 언니, 완전 벽돌을 다, 벽돌에다가 그 토분이 있었죠. 그런 스타일처럼 이렇게 아이가, 그 언니는 사각분 토분 조그만한 거에다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다가도 앞뒤로 그냥 쭉 해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자리 찾지도 안 하고요. 와, 너무 오래 있었어. 자, 풀분해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다시 식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요런 애 주워다가, 방황하는 애 주워다가 해주고, 시집 못 가고 나랑 살자 하는 애들 데려다 해주고, 또 키핑장 가면은 키핑장에서 또 나름 또 이제 지금 막 창들이 날래비로 줄을 서 있어요. 창도 막 다 해줘야 되는데 창도 엉망진창이에요. 막 2년 되네, 3년 되네. 그래서 그런 애들도 해줘야만이 얼굴이 예뻐지고 얼굴이 더 작아지는 것도 방지하고 좋은데, 언제 할까요? 자, 이제 겨울 내내 또 해야 돼요. 자, 분갈이 겨울 내내 또 붙잡고 있어야죠. 자, 요렇게 하고, 얘는 사두인데도, 사두라 요렇게 심어도 돼요.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근데 요렇게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대각선보다는, 대각선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해서,
대각선은 이제 정말 대각선으로 심어야 되는 아이들. 사선으로 심는다고 제가 그러면서 가끔 심는 애 있죠. 사선으로 심었을 때 예쁜 아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굳이 넣을 필요 없고 모양새가 예쁘게 갖추고 있네요. 보니까 이제 얘는 여기서 물반응만 잘해서 뿌리 잘 활착하면은 빵 터져서 예쁠 것 같아요. 아주 여기서 아주 흠뻑하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장 다 해놓고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그냥 둘러보시고 가시는 분들. 아,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죠? 우리 진짜 농장 사장님들 어렵다고 많이들 그러세요. 힘내세요. 저도, 아, 자. 일단은 쉽게 차리고 쉽게 이제, 아, 그래서 요즘 노란 우산, 나라에서. 사장님들. 아, 맞아요. 이게. 몇 년은 고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쉽게들. 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문 닫는 데도 많고 막 줄이는 데도 많고 그래요. 그랬으니까 어우 진짜 불경기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와 닿아요. 제가 언제 한번 농장 사장님한테 그런 적 있어요. 아우 사장님 저 주머니에 14,000원 넣고 집에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라요, 요즘 경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파이팅입니다. 연말에는 더 힘들죠. 이상하게 저는 솔직히 코로나 때 이 차려놓고 코로나 때 덕을 본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제 식물을 키우신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코로나 때 이게 문을 열고 나오기가 정말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뭔가에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전한다고 그럴 때. 아니 꽃가게 잘하다가 왜 이전을 하냐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뭐하러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갑자기 막 그랬어요. 왜 하우스를 가냐고 그랬는데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좀 힘든 좀 자리 잡으려니까 힘든 적이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짝꿍 사장님하고 정말 둘이 네가 먹어 내가 먹어 하면서 반찬도 나눠 먹어보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을 좀 어느 정도 해야 그 보상을 나중에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엄청 떼부자인 것처럼 부자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가끔 그러신 분도 있어요. 고민도 오시고. 사장님 돈 많이 벌잖아요. 어머니 빗줄은 개살구예요. 앞으로 미치고 뒤로 그거 있잖아요. 그 가끔 저는 이제 또 우리 고객님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화분은 깨지는 게 있고요. 또 화분 스크래치 나서 못 나가는 애 있고요. 또 다육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고생해서 여름에 이게 매니아님들 생활하시면은 쉽게 이제 쉽고 쉬운 건 아니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자 이거를 어우 뭐 저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다못해 환풍기 하나를 달아도 그렇고요. 매대 하나를 짜도 그렇고요. 전기시설에도 요즘 인건비가 저희 매대를 짜도 용접을 해도 인건비도 장난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은 쉽게 쉽게 그냥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문의가 오세요. 이게 차려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생선을 구워도 생선 굽기 전에 자 생선도 사러 가고 생선 내장도 제거해야 되고 생선을 내가 방건조로 이거 방건조로 얘를 살짝 말려서 먹을까 얘를 쪄서 먹을까 얘를 튀겨서 먹을까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 과정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 튀겼는데 잘못됐어. 어머 방건조에서 얘를 말려고 그랬는데 얘가 홀라당 다 말라갖고 하나도 못 먹게 이빨 나가게 생겼어.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 오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솔직히 진짜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앞에서 보기에는 막 택배박스 나가고 하니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노력파입니다. 노력 엄청 하고요. 남들 잠잘 때 저는 일어나서 일하고요.
저는 그 더운 날에도 제가 아시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영상 찍은 거예요. 남들 진짜 저는 여름 휴가 가는 것도 휴가도 한번 여기 하우스 왔은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게요. 공휴일 날도 한 번도 쉬는 날도 없고요. 제가 수요일이라고 정해놓은 날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저는 물건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저 콧바람 쐬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일단은 쟤는 쉽게 돈 벌어. 쉽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저 엄청 노력파예요. 열심히 삽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지금 안나 얘기하다가 자 헛소리 조금 했습니다. 근데요 요즘 불경기니까 다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라고 제가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안나 너무 예쁘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르바의 장미나 얘가 또 뭐 있더라? 라조야 같은 필 그런 필도 나고요. 약간의 이제 그 생긴 게 근데요 전혀 갓 옆에 딱 갖다 놓으면 나주야에는 약간 더 광택이 있고요. 기르바의 장미 같은 경우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입장이 더 얇다 그래야 되나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나 예뻐요. 우리 고객님들 이 안나는 안 키워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얘가 자라구사나 뭐 그런 아이들하고 교배종 아닐까 아니면 선별종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서인경 무광분에다가 이렇게 식재했는데 이 아군 정말 쓸모있고 참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진열을 해놨을 때 이렇게 붙여놔도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 아군 요런 아군. 자 우리 고객님들 5개에 5만원씩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객님들 필요하신 분들 자 나는 중품 사이즈를 요 정도 사이즈에 9.5cm나 10cm 사이즈에도 싶다. 얘가 9.5cm가 거의 나와요, 고객님들. 자, 그래서 요런 화분은 자 이렇게 들어서 물 주기도 좋고요, 자, 약 주기도 좋고요. 자,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거리 대에서도 각 맞춰서 이렇게 진열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베란다도 마찬가지고요, 키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안나 물 반응 못하는 아이 뿌리를 잘라서 식재를 했는데요. 이 아이는 못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그러니까 열흘 정도. 한 열흘에서 뭐 지금도 뭐 굶기면 엄청나게 굶기는 아이들인데 저야 뭐 물 주는 시기를 잘 못 맞춰서 오면은요 저희 매장에는 물이 없는 애들이 더 많아요. 지금 살짝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할 때는요 물을 조금 굶기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물을 안 굶기고 이렇게 밑에 물이 좀 차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냉해를 좀 입더라고요. 밑바닥에다 내려놨던 아이는 벌써 통통하게 밑바닥에 있는 습도는 다 주워 먹고요. 아이들이 그냥 주워 먹었대. 주워 먹고요. 다 빨아 올려 물기를 빨아 올려가지고서 아이들이 전부 다 그냥 샤베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대한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즘에는 냉해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오늘 하루도 진짜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마감 잘 하시고요. 행복하세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이 종종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